안녕하세요. 네, 영어 교육론을 맡고 있는 박현수입니다. 네, 저를 아마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나는 올해가 임용이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대부분, 예, 기본 강의답게, 네, 정체성을 잘 찾아가면서 오셨군요. 네, 좋습니다. 아, 이게 이제 기본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에서 영어 교육론에 대한 강좌를 좀 수강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예, 영어 교육론에 대한 강좌가 있긴 있지만, 그죠? 굉장히 이렇게 그 편협적으로 진행이 돼서, 예를 들어서 PLT와 TBP를 한다면은 몇 개의 챕터만 이제 그 학교 중에 이제 보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이제 3학년 때부터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론에 대한 이제 그각 컨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인지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출발선이 다 다를 거란 말이지. 그치? 오늘 이제 이연아 학습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면서, 그쵸? 예, 그 출발선에 다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내용을 배우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학습에 대한 관점과 이론들이 나와요. 그렇듯이 실제 이제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본 강의라고 하더라도, 그치? 우리가 이해의 폭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본 강의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될 거야? 자기의 출발선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 출발선이 어딘지.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영어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영어 교육론 이 글자만 안다라고 하는 사람과 영어 교육론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교실 학습에 있어서의 주요 관점이라든가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각각 내가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청에 홈피도 들어가 보고 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많이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끔 동일한 기본 강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갭을 메우도록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출발선이 한참 뒤에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기본 강의에 몰입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간들을 출발선이 저 앞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여야 된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를 이제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 그 임용 숫자가 막 경기도 막 270명 이렇게 뽑기도 하고 그쵸?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다 합쳐도 그 정도가 안될 정도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용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각오가 새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강의가 아니라 그죠? 그 임용에 대한 계획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도하에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야지만, 그죠? 성공을 할수 있다.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각오를 좀 다져보자라고 하는 거, 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준비 안 해. 그죠? 예, 우리가 이제 기본 강좌를 어떻게 나갈 거고,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거 준비 안 해. 18년 만에 처음 준비해봤어, 제가. 그죠? 너무 이제, 임용에 대한 준비가 첫 시작이 너무나 중요하고, 시험이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1월, 2월, 3월, 4월에 해당되는 빌드 1, 2에 대한 강의만, 제대로만 파악을 한다면 1차는 그냥 무사 통과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1월부터 4월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본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가이드를 좀 심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핸드아웃 자료도 제가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아웃 자료는 제가 이제 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제 읽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저처럼 앞에다 붙여가지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예. 시험은 내가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나만 붙여 있어. 이렇게 핸드아웃을 주면은, 예. 이렇게 앞에다 붙이시고, 진도 상황이라든가 전략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항시 숙지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아웃 자료가 아마 이제 두 개가 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전반적으로 빌드업 원 강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하자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이제 담겨 있는 자료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워크시트로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워크시트를 보면은, 옵스, 예, 챕터,
일이라고 돼 있죠. 챕터별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잖아.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KWL 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KWL 차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습 전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했을 때 리딩 스트래티지로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리딩 스트래티지. 리딩이라고 하는 게 뭐야? 리스닝과 리딩은 어떤 스킬에 해당되는 거죠? 리셉티브 스킬에 해당됩니까? 프로덕티브 스킬에 해당되는 겁니까? 리셉티브예요. 받아들이는 거야. 인풋. 그 인풋을 어떻게 내 것으로 할 것인가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이 KWL 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풋을 줘. 아니 뭐 이걸 적을 것까지는 없어. 네, 이따가 적을 것까지는 없고 그냥 들으면 돼. 그래서 이 차트만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 강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첫 시작이니까 가급적이면 물론 여러분이 중심이 서서 강의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고 강의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걸로 만들도록 하는 것. 하지만 첫 시작과 방향은 잘 모르잖아, 지금.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 요 때는 이렇게 하자, 이런 부분들은 요렇게 진행하자라고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디렉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좀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자, KWL 차트를 이제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오자 하면 준비해가지고 오면 돼. 그 아웃풋의 정도는 전부 다 아까 출발선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를 거예요, 양은. 상관없어. 중요한 건 하는 게 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하는 게 내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1월부터 4월까지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KWL 차트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주어지는 정보, 인풋을 어떻게 인테이크, 내 것으로 만들도록 할 것인가에 조금 더 그 속도나 효율성을 높여주도록 하는 전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K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챕터 1이야.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이라고 하는 거. 이 언어 습득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책을 보지 않았어. 학교에서 들은 풍어리 몇 개가 있어. 그럼 그걸 일단 적어보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이 장을 나가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어보는 것이고 W는 뭐야? 이 챕터를 나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더 알고 싶은가? 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바로 W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챕터를 들어가면서 쭉 한번 리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 언어학습에 대한 접근법이 나와요. Behaviorism도 나오고 Innatism도 나오고 Cognitivism도 나오고 Constructivism도 나와. 쭉 읽어가면서 읽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 그러면 읽었는데 내가 공부했을 때는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적어. 그럼 그런 부분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해결을 해야 돼. 혹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어? 그럼 그닥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지. 하지만 나는 알고 싶어? 그러면은 강의 끝나고 와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리뷰를 준비하면서 내가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싶고 내가 좀 강의 중에 조금 더 이해를 그죠 깊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W 파트에 적는 거야. 강의가 끝났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뭐야? 이 챕터를 통해서 내가 그죠 얻은 거, 내가 학습이 된 내용들을 책을 피지 말고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적어보는 거야. 매핑으로.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매핑으로 나온 결과물이 오늘 내가 그 공부한 내용이야. 그리고 나서 책을 통해서 책을 펴보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내가 오늘 강의 중에서 책을 다시 리뷰하지 않고도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며 내가 리뷰했을 때 떠오르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그 차이를 알아보고 떠오르지 않는 내용은 다시 공부를 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KWL 차트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죠? 따라오기만 해도 도움이 될 거야. KWL 차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이 작년, 재작년 강의 열어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작년 시험까지 보고 나서 다 필요 없구나. 기본 강의를, 그치? 기본 강의를 충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이 1차에서. 그리고 교육론의 시험의 방향은 이제 1차는
어느 정도 기본 이론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개념들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패스와 나스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쉽기 때문에. 교육론에 대한 시험의 당락은 어디서 결정되는가? 2차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2차의 점수 차이가 10점 넘게 폭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서 6점 높은 건 굉장히 높은 점수야. 하지만 2차에 바로 뒤집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올해의 교육론 강의는 1차는 기본 이론 강의를 좀 더 꼼꼼하게 다져보도록 하는 강의로 나갈 거고, 깊게도 안 나갈 거예요. 키 컨셉 위주로, 반복 위주의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정확하게 하나의 개념을 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짚어나가도록 하는 강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5, 6월, 7, 8월에 조금 더 웜업을 시켜 나가도록 하는 강좌로 1, 2차를 같이 끌고 나가도록 하는 강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험에 대한 방향에 이제 이렇게 한 3년 정도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나갔기 때문에 이건 이제 픽스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뭐 2차는 아직 생각할 때는 아니고요. 여러분은 지금은 1, 2월 강의 안에 KWL 차트를 충실하게, 그쵸? 나는 채웠는데 한 두 줄, 세 줄밖에 안 채웠는데 옆 친구 보니까 빽빽하게 채웠어.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친구는 책 보고 쓴 거예요. 네. 그거에서 마음 흔들릴 필요 없어. 알겠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그 부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 중인데 그게 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11월 시험 당일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뉴 빌드업 시리즈를 올해 이제 다시 만들면서 아마 서원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서원에도 이제 그런 말들을 썼어요. 우리는 실제 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현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야. 이 현재를 통해서 과거가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란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 시간마다 이렇게 이제 챕터 1에 K와 W가 제시가 될 거예요. 오늘은 첫 시작간이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L 차트까지도 나갔지만 매 시간마다는 이제 K하고 W가 나갈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L 차트가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챕터 2니까 뭐가 나가면 되겠어요? 예, KW가 나갈 거예요. 챕터 3에서는 그죠? 챕터 2의 L 차트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챕터 3의 KW 차트가 나갈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강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인지 셀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로 강의를 끌고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뉴 빌더 1을 시작하며 라고 핸드아웃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상은 여러분들이죠. 네,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그죠 예비교사들을 위한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수업 전의 전략, 수업 중의 전략, 수업 후의 전략을 잘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수업 전의 전략, 수업 중의 전략, 수업 후의 전략, 이것이 이제 KWL 차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전의 전략, 오늘 이제 챕터 1,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pproach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면 First Week에 이제 Orientation과 챕터 1, 그리고 가능하다면 챕터 2에 이제 Info Hypothesis까지 이제 진행할 것이다. 제가 이제 제시를 해줬는데 그 진도에 맞춰서 해당 챕터에 대한 동그라미 뭘 해가지고 온다? 숙독 뭐 외워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프리뷰에서는 뭐 개념을 외울 필요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일단 개념에 대해서 그죠? 예, 익숙해지기 그죠? 아, 챕터 1, Second Language Acquisition 하면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은 Behaviorism, Innatism, Cognitive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이 언어 습득 이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뭐지? 이 언어의 의미가 우리나라에서 물론 세컨 랭귀지인데 우리는 이제 한국어 국어 다음에 이제 많이 학생들이 그죠? 그 아더 랭귀지로 취하고 있는 것이 영어야. 포린 랭귀지로 접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영어 교육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은 우리는 foreign language로서의 영어 교육. 영어를 습득해 나가도록 하는데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가, 어떠한 관점에서 영어 학습을 시키자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접근법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구나.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 챕터부터서. 그래야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관점들, 행동주의는 어떻게 영어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선천주의는 어떠한 관점에서 영어 습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고, 인지주의는 어떠한 관점에서 영어 습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그 읽어 나가면서 이해를 시켜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적인 형태의 메모라이제이션은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 프리뷰를 할때 그런 시간들을 본인 자신한테 설득시키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챕터에 따라서 내용에 대한 분포가, 이런 의도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래야지만 틀이 짜여, 일단은. 그죠? 교육론에 대한 틀이 짜인단 말이에요. 그러한 틀을 가지고 실제 교실 수업에 대한 활동들이라든가 교사 역할이라든가 학습자 역할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빌드업 1은 3, 4월에 진행되는 빌드업 2에 해당되는 거, 빌드업 2에 해당되는 프랙티컬 티칭과 러닝에 대한 그런 기초 토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프리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숙독을 하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표시를 해 강의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동그라미 집중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KW 차트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수업 전 전략 안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KWL 차트가 나오는 거 아니야? 임용시험에서 그죠? 리딩 스트레티지에서 그 교과서에 그 티처스 매뉴얼 보면은 항상 리딩 파트에 나와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티칭 스트레티지 중에 하나가 리딩 스트레티지로 나오는 게 KWL 차트예요, 사실. 그쵸? 그걸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용 강좌에. 그다음에 이제 수업 중에 전략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강의 내 진행된 모든 내용을 막 제가 한마디 하면 아까도 그렇지. 그냥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막 그것도 막 적으려고 하는 거야. 선생님의 모든 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게다 중요하다라고 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항상 공부에는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 강약이 필요하다고.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소팅 아웃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이 빌드업 강의를 왜 직강으로 신청했어요?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필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책을 가지고 혼자 인디비주얼 러닝 하려고 온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업 중에는 강의에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정 중요한 부분들에 한해서만 필기를 살짝살짝 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설명하는 모든 말들을 다 필기하려고 하지 말자. 필기하면요,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필기에 집중하다 보면 강의를 놓치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필기보다 강의에 집중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 설명 시 필요할 경우 필기를 하도록 하자라는 얘기야. 필요한 부분들에 한해서만 필기를 하고, 어차피 리뷰할 때그 부분을 다시 보고 여러분이 재생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말을 1부터서 10까지 쭉 써놨으면은 그걸 재생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읽고 마는 거예요. 그냥 키프레이즈나 키텀이나, 그쵸? 강의 때 들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상기시킬 정도까지만 써주는 게 좋은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학습 전략이라든가 학습 관점에서 또 아마 교육학을 배우신 분들은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데, 게스탈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게스탈트 심리학. 그치? 그래서 사과를 하나를 다 보여주기보다는 반쪽만 보여주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연상하도록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멘탈 프로세싱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 중에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적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리뷰할 때 이러한 개념들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키프레이즈. 그래야지만 그 키프레이즈가 머릿속에 또 남아. 그러면 뭐가 또 도움이 되냐면, 실제 시험에서 서술형을 썼을 때 그런 키프레이즈는 살아있어요. 근데 전체 문장을 다 쓰고 그것을 통째로 외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놓칠 수가 훨씬 더 많아. 그리고 전체 문장에 대한 암기에 대한 부분에서 한 부분만이라도 빠진다라고 한다면 멘붕에 빠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재생의 기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필기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죠? 예. 주요 개념 설명 시 필요할 경우에 해당되는 키프레이즈 정도 필기하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해당되는 거 별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업 후의 전략이에요. 그쵸? 일단 챕터를 갖다가, 그죠? 쭉 강의가 다 진행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 한 4개의 단계를 가지고 리뷰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야,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돼. 우리가 교사가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기본 강의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그죠? 첫 번째. 강의가 진행된 내용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해했는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생각나는 대로 써보는 거야. 어디에다? L 차트에다가. 이해하시겠어요? 브레인스토밍으로 생각나는 대로 뭐 그게 어떤 쉐이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누구는 쭉 리스팅으로 써도 상관이 없고, 누구는 이렇게 이제 마치 휠처럼, 그죠? 예, 스티어링 휠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로 세컨 랭귀지 어퀴션 어프로치라고 하고 비헤브리즘 뭐 이렇게 가지를 뻗어서 써도 되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책을 열기 전에 강의에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내용들을 적어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다음 세컨 스텝은 그렇게 브레인스토밍한 내용을 토대로 책을 펴봐. 그러면 내가 공부하기 전에 내가 강의만 듣고 이해한 내용과 책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보는 거지.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한 내용을 토대로 책을 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한다. 꼼꼼하게. 이때 본인이 기억하고 있지 못한 내용은 어떻게? 컬러드 펜을 저는 추천을 많이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쭉 공부하면서 내그 이렇게 맵핑이라든가 뭐 키카드라든가 여기에서 빨간색, 파란색은 의미가 다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제가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로 하시면 돼요. 뭐 초록색은 안 되나요? 뭐 노란색은 안, 다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인이 기억하고 있지 못한 내용은 블루 컬러드 펜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공부하기 전에 내가 이제 기억하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파란색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쭉 하면서 기억하지 못했던 내용들까지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매핑 안에서 이제 적어 나가고 다시 공부를 하는 거지. 책을 펴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책을 덮어, 이제. 공부를 했잖아. 브레인스토밍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책을 펴면서 공부를 하면서 빠진 부분을 파란색으로 적어냈어. 그럼 이제 공부가 끝난 거지, 다. 그러면 책을 덮고 다시 그렇게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매핑하는 거야.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좀더더 많이 기억을 할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차 L 차트.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무 종이나 또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파일링 할수 있도록 하는 거. 챕터 1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부한 내용들을 갖다가 또 따로 서머리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매핑 자료들을 파일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덮고, 그죠?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매핑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아까 브레인스토밍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기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다시 다른 색깔 펜으로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빨간색. 나중에 그게 쌓이면은 빨간색이 제일 기억을 놓치는 부분이야. 그럼 11월 강의 때, 11월 때 이제 마지막 전략에서는 매핑을 봤을 때 빨간색 위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1, 2월이 3, 4월의 토대, 그죠? 1, 2, 3, 4가 5, 6월의 토대, 7, 8월의 토대, 9, 10월의 토대, 실전 시험의 토대가 될수 있도록 빌드업을 시켜 나가면서 교육론에 대한 공부와 전략들을 짜시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레드 컬러 펜으로 채워 넣어요. 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스텝 4에서는 매핑을 중심으로 이제 마지막 키카드, 키텀.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래서 첫 강의이기 때문에 아직 용어들이 서툴러.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언제든지 넘겨볼 수 있도록 하는 조그만, 그죠? 예,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보면 단어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키카드를 좀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지하철 안에서 넘겨서 보시거나, 화장실 가서 조금 변비가 있으시면, 오래 앉아 계시면 좀 넘겨서 보시거나, 밥 먹다가도 뭐 시간이 되면, 심심하면, 정심심하면, 예, 넘겨서 보시거나 해서 익숙도를 높여 나가는 거야. 키텀을. 그렇게만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교육료는 예,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키카드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뭐 패천드릴 하면 예전에는 패천드릴만 딱 썼는데 서술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시험이 바뀌었잖아요. 작년. 그래서 올해 이제 논술형이 없어지고 이제 서술형이 강화가 됐어요. 14문항에서 17문항으로 강화됐으니까 키카드를 그죠? 패천드릴 하면 데피니션을 다 써 주는 게 아니라 패천드릴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키프레이즈라든가 이그잼플 정도. 패천드릴 이제 repetition drill이라든가 substitution drill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 한두 개씩을 더 이제 제시를 해서 여러분이 pattern drill 하면은 떠오를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그쵸? 예, 연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것도 다 매핑도 완벽한 답안이 있는 게 아니고요. 키카드도 완벽한 답안이 있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my own 키카드와 매핑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해보는 거 내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학습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전략을 잘 따라오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나만 믿어봐. 그죠? 그렇게만 하면은 1월부터 4월까지 강의는 그죠? 2년, 3년, 4년 준비한 사람보다 훨씬 더 교육론에 대한 틀을 잘 잡아서 그죠? 예, 5, 6월, 7, 8월 실제 2020년 대비 임용시험에 그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실라부스예요. 1주부터서 8주까지 하는데 이것은 나의 hopefully, 예, 소망이란 얘기죠. 네. 진도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매주 진도는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혹시나 예, 컴플레인이 있을까 봐 제가 써놨어요. 진도 상황에 따라 주수별 챕터 진행은 조정될 수 있음.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전반적인 학습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그죠? 이 학습 전략은요. 제가 무슨 뭐 전략에 대한 무슨 그죠? 뭐 그 마스터도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학습 전략은 제가 사실 지금까지 그죠?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이제 실제 이제 임용시험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기까지 제가 공부를 할 때 제가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뭐 박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전략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전략들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나는 이제 새벽잠이 너무 많고 밤잠이 없는 근데 무조건 새벽 공부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방식들이 크게 본인과 다르지 않으면 따르는 것이 좋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본 강의 수강 중에는 과목별, 요일별 공부보다는 즐기십시오. 매일 모든 과목에 대한 공부 시간 배정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특히 기본 강의는 그래요. 기본 강의는 각 과목에서 나오는 키텀이나 이런 것이 익숙치가 않아요. 그런데 요일별로 공부해봐. 그치? 어제는 음운론이 있어. 그럼 음운론이 공부하려면 일주일 뒤에 또 다시 화요일날 공부를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본 강의는 진도 상황이 많지 않더라도 그죠? 그 주수에 해당되는 강의 그 다음에 이제 리뷰와 프리뷰에 대한 내용을 일주일 분량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키카드도 매일매일 들춰보고 그래야지만 키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또는 키컨셉에 대한 익숙도가 높아져요. 실제 지금 현재 시험에서는 그죠? 예, 어느 정도 키텀과 이러한 키 컨셉이 익숙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됐어. 작년 시험도 굉장히 쉬웠지만 기입형에서 많이 틀렸어요. 키네스틱이라든가 그죠? 클로즈 테스트, 클로즈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알고는 있어. 그런데 그것을 집어넣지 못한 그죠? 예, 수험생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익숙도를 좀 높여서 다양하게 그죠? 그 키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응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하루 일정에서 그죠? 내용학 강의는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반 영어도 이제 하루에 몇 개씩 풀도록 이제 계획을 싸셔야겠지만 일반 영어 못지않게 내용학도 매일매일 영어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학에서 음운론이나 이제 그 형태론도 그렇고 다 전부 다 그다음에 교육론도 마찬가지고 뭐 문학까지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네. 하지만 영어학과 교육론은 매일 해서 익숙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기본 강의는 누가 얼마나 각 과목에 대한 익숙도를 높이는가가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시험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하는 게 그게 베스트 스트레티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KWL 차트도 말씀드렸지만 Noticing the Gap Principle을 적용해야 되는 거야. 이 갭이라고 하는 게 차이죠. 무슨 차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차이를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우리가 이제 오늘 학습 이론 중에서 크라셴의 이제 컴프렌셔블 인풋이라고 하는 인풋 하이포세스를 배울 것인데 크라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어 습득이 일어나도록 하는 최적화된 조건 중에 하나로 현재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인풋을 줘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현재 수준을 I라고 봤을 때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입력 정도는 I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쵸? 그냥 I만 줬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학습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 그런데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2나 3을 줘. 그럼 그 갭이 너무 커버려. 그것도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I 플러스 1의 가장 그죠? 최적화된 그 상황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것에 대한 학습을 해야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100날 학습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실력이 안 늘어. 디벨롭이 안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KWL 차트를 이용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그렇죠? 얘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컬러 펜을 이용해서 분명하게 시각화시켜라란 얘기예요. 본인들이 어떤 부분. 빨간색과 파란색이 많을 경우엔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결과친 거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이 적게 되면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다더라. 점점 줄어들 경우에 제대로 되고 있다더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반드시 모든 과목은 그죠? 프리뷰와 리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의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어요. 시간과 성실. 제 인생에서도 2020년은 제가 시간에 대한 싸움, 시간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효율적인 시간 관리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인생을 조금 더 그렇죠? 바람직하게 그렇죠? 예,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버리는 시간들에 대한 효율성들, 내가 이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부부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시간에 대한 관리, 시간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성실, 매사에 그렇죠? 그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성실. 그 시작이 바로 이러한 핸드아웃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착실하게 기본 강의를 이제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시작을 하자. 성실, 일에 대한 성실, 사람에 대한 성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성실에 대한 키워드, 그렇죠? 예, 매사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2020년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멋있게, 그렇죠? 예, 한 해를 보내보자라고 해서 이제 작년 2018년 12월 30일에, 그렇죠? 예, 둘이서 와인을 한 잔씩 이렇게 부딪히면서 각자의 키워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2019년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2020년의 토대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2020년에서는 이런 2019년이 멋있는 과거로 남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것이 이제 제가 서원에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과 굉장히 맥이 이제 같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임용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나의 키워드를 만들어서 자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그렇죠?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이 과정이 사실상 쉽지 않은 과정이고 그죠?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발목을 이제 잡을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요. 슬럼프도 오게 되는 것이고 과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까라고 하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때마다 여러분을 그죠? 예,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한 여러 마음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별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터디나 개별 학습 시 개념은 뭐로 정리하자? 우리는 속기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쓰는 거. 그래서 단고나 시켰어요, 선생님. 하고 저한테 보여줘요. 대단하죠, 단고나. 근데 그 단고나가 노트에만 돼 있는 건지, 머릿속에도 되어 있는 것인지는 퀘스천 마크란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때 주로 제 공부에 대한 흔적들을 많이 남기진 않아요. 왜? 그럼 그 흔적을 많이 난 거, 무슨 뭐 써머리를 하고 노트 정리를 많이 해놔. 그럼 그거 자체가 내가 뿌듯해. 공부를 너무 한것 같은 거야. 엄청. 그런데 돌아서 버리면은 기억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학습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정의적인 측면에 대한 컨트롤 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약간의 텐션을 주는 거예요.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초조함은 학습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론 용어에서 이제 anxiety라고 하는 그저 걱정, 근심 뭐 이런 요인들이 있어요. 정의적인 측면의 변인으로서. 그래서 이러한 anxiety라고 하는 것이 학습을 저해하는 anxiety가 있고 학습을 촉진하는 anxiety가 있단 말이야. 그걸 facilitative anxiet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에 약간의 그러한 텐션을 주는 거예요.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그루워크 시켜. 그런데 그냥 그룹워크 해봐 이것과 자 위너 뽑을 거야라고 얘기해요. 그죠? 베스트 그룹을 뽑을 거야. get most points를 가진 사람들한테 리워드를 줄 거야. 그럼 애들 막 불을 켜고 합니다. 학습이 촉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시켜 나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두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흔적은 남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키카드 같은 경우에도 주절주절 다 적지 말라고 하는 거야. 상기 정도만 될수 있도록 하는 거. 그쵸? 예, 리콜링을 시켜 나갈 수 있을 정도만 정보를 주고, 그래서 그것이 상기가 안 되면 다시 공부해야지, 찾아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서 공부하도록 하는 거. 이러한 게으름은, 그죠? 예, 게으름이 있다면 다시 찾아서 공부를 못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게으름을 버리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를 항상 구두로 설명해주고, 스터디 안에서도 스터디 멤버들끼리 구두로 서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기가 정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을 2차적으로 다시 한번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고, 훨씬 더 학습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스터디나 개별 학습시 개념은 구두로 정리를 하여 자신에게 또는 동료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미쳤다고 하겠죠. 1년 뒤에 나는 웃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현재 내가 미친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지언정 구두로 항상 정리를 합니다. 이와 같은 학습 스타일 중에 하나가 하브루탈 러닝이에요. 지금 교육 과정에서 플렉트 러닝 2017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하브루탈 러닝도 현재 그 교육 과정 안에서 굉장히 그죠? 예, 추천되는 학습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질의와 토론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질의와 토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커거니티브 프로세싱 되는 거죠.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조합을 해서 그것을 나의 말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기계 적이고 이제 암기 위주 학습에서 탈피해서 스스로 능동적인 형태의 학습의 대명사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 학습 유형이 하브루탈 러닝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또 데이터로 찾아서 우리가 새로운 내용들을 공부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도록 하는데 학습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이냐? 맨 마지막이 서로 설명하기 구두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는 것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이와 같은 학습 방법들을 가지고 제발 속는 셈 치고 1, 2월만 제발 좀 따라와 달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효과적인 그러한 그 기본 이론에 대한 강의가 이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 노파심에서 예, 우리가 이제 1, 2월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각오와 어떠한 시작이 그 끝을 얼마나 창대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New Build Up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차례를 한번 보시겠어요? 목차 챕터 1부터서 챕터 8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theoretical background라고 하는 가제처럼, 그죠? 예, 부제처럼 그 이론적인 토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에 대한 8주간의 수업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되는 게 1장부터 4장까지가 주로 디테일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시험에 대한 경향을 봤을 때 빌드업 1과 빌드업 2를 봤을 경우에 프랙티컬 티칭이라든가 러닝에 보다 포커스가 맞춰서 그쵸 프랙티컬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시험에 대한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드업 1이 한 30%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빌드업 2가 70%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출제 빈도수를 이제 보시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30%를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시험이 쉬워지기 때문에 교육론에 있어서는 이제 그 가급적이면 감점을 최소화시키고 온 점수를 맞아서 1차에 대한 무난한 합격이 주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빌드업 1에 해당되는 그 30%에 해당되는 키 텀이라든가 키 컨셉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빌드업 2의 교실 수업에 있어서 이론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빌드업 1에 있어서 이런 주요 개념들을 갖다가 좀 잘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가이드가 나옵니다. 2020학년도 대비 영어교육론 시험 전략. 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서 올해 시험 그죠? 그 형태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작년은 기입형 8문항,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서술형 14문항, 논술형 한 문항이 이제 제시가 되었으나 2020년 임용 문항부터서는 기입형 6문항, 기입형도 줄었죠. 그죠? 서술형 17문항으로, 그쵸? 14문항에서 3문항이 더 늘어나는 형태로, 그쵸? 예, 문항 수와 문항 형태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시험의 형태를 바꾼 이유는 기입형은 사실상 그 주요 개념들에 대한 암기 위주의 학습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육학에서도 논술을 하는데 교과 교육학에서 중복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그죠? 각 영역에 해당되는 학습자들의 프랙티컬한 knowledge를 이제 측정하고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서술형으로 이렇게 이제 좀 문항 수를 과감하게 늘렸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올해 강의는 서술형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도록 하는 강의와 이제 학습 전략을 취하셔야겠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평, 서술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시험 유형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1장 한번 보시죠. 언어습득 및 학습 유형이라고 봅니다. Language acquisition, learning type, 그쵸? 어떻게, 그죠? Language라고 하는 것이 processing 되느냐. 어떻게, 그죠? 새로운 언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언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 그죠? 들이 이제 바로 이제 1장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을 토대로 해서 실제 교실 안에서 여러 가지의 학습 모형이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 1장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빌드업 1, 1장에서 8장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들이 1장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전체적인 그러한 틀을 만들어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은 그죠? 사실상 1장부터 8장까지 빌드업 1을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그냥 들으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20세기 언어학습을 어떻게 가르치자라고 하는 큰 접근이 바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언어 습득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습득 과정을 봤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어를 습득할 때 뭐부터 습득합니까? 모국어부터 습득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언어 습득에 대한 과정은 전부 다 어디서 왔냐면,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모국어에 대한 습득 과정을 토대로 해서 이언어학습에 대한 습득 과정까지 적용을 시켜서 실제 교실 안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언어학습에 대한 접근법들은 이제 이렇게 모국어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의 관점은 물론 first language가 아니라 이제 second language 또는 foreign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이 시작은 모국어의 그런 습득 과정에 대한 연구로부터서 비롯된 것이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언어 습득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그러한 줄기들, 실제 교실 수업에 이루어지는 활동에 이르기까지 어떤 관점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큰 가지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바로 behaviorism, 그죠? 이게 뭡니까? behaviorism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언어학습, 외국어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떠한 관점에서 또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innatism, 선천주의라고 합니다. 선천주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cognitivism, 그죠? 인지주의라고 합니다. 인지주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constructivism. 용어도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키카드로 놓고 계속 돌려야 되는 거야. 이것이 뭔지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 이거 자체가 용어가 뭐 출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관점에 대한 줄기가 실제 교실 안에 있는 활동의 그런 이론적 근간이 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필요합니다. 어떠한 접근과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주도록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세기의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들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그러한 접근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current approach, 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교실 수업에 대한 방향은 이 네 가지 관점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면 constructivism 관점, 구성주의 관점 안에서의 교실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학습 관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구성주의.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성주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관점 중에서 자, 교육론은 항상 네이밍, 그 텀에 대한 네이밍을 가지고 데피니션에 대한 접근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해력을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해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해서 behaviorism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학습을, language learning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행동주의. 뭐예요? 언어학습은 행동을 통해서, behavior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게 뭐야? language behavior겠죠. 저 사람이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그죠? 관찰하면서, 그죠? 그것을 배워나가도록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의 학습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그치? A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배우고자 하는 new language를 굉장히 잘해.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발음을 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를 쓰는 건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인지를 내가 관찰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행동주의는. 행동주의 학습과는 뭐야? 행동을 보고 모방하고 따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언어학습을 시키자! 라고 하는 게 행동주의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학습 방식이, learning, 그지? 메소드가 imitation, repetition.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야.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죠? imitation, repetition. 모방하고 반복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한 practice, 연습을 하는 것이지. 생각 이런 거 없어. 그냥 행동을 보고 그 사람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 사람이 쓰는 언어적 표현, 언어적 발음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따라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그 사람처럼 잘하게 된다고, 그 언어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모방하고 따라하고 반복하도록 하면서 마치 그 행위가 그 사람처럼 완전히 자라도록 하나의 습관으로 만드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언어학습을 하나의 습관의 형성이라고 해서 habit 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 습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언 학습에 대한 관점들을 이해했을 때 물론 책에는 장황하게 이론적인 부분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 왜 행동주의 방식에 대한 학습을 선호하고 행동주의 학습 방식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잘하는 사람 그대로 따라하라고. 그러면 그 언어에 대한 부분들이 학습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행동주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교실 안에서 이런 행동주의 학습 모델을 그죠? 예, 보여주도록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누가? 교사가 아니면 CD가 그죠? 보여줘야지. Language behavior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모델링을 하는 거죠. 모델링. 그죠? 예? 그래서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여줘. 그것이 바로 linguistic stimulus. 언어적 자극으로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언어적 자료를 준단 말이지. 그치? 모델링을 통해서 특정한 단어나 특정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줘.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따라해야지. imitation 하고 repetition 하고 반복적인 practice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행동주의 그 수업 모형에서 가장 교사가 많이 쓰는 teacher talk이 뭐야? repeat after me. 자, 따라해 보세요. repeat after me. 가장 많이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모방하고 따라하고 반복하도록 하는 학습활동,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습활동의 명칭으로 pattern dril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한 linguistic stimulus, 언어적 요소나 자극을 갖다가 drilling은 반복적인 연습이라고 하는 활동 명칭이에요. 그죠? 끊임없이 target words나 target pattern에 대한 부분들을 반복하도록 하는 활동들이 주로 어디에 나와? Behaviorism을 추구하도록 하는 교실 수업 모형에서 나오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행동주의 학습이다 라고 하면은 교실 practical data가 뭐야? 계속 선생님이 특정한 문장이라든가 특정한 어휘를 주고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따라해. 그럼 그건 Behaviorism을 토대로 한 교실 수업 모형이야. 그때 사용되는 학습 활동은 Repetition Drill이라든가 이해하시겠어요? 또는 하나의 모델 센턴스를 주고 나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바꿔가면서 그 모델 센턴스를 계속 표현을 하도록 하는 거야. 서브스션 드릴과 같은 패턴 드릴링이 주 활동으로 사용이 되어진 게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책으로 갑니다. 이게 행동주의 언어학습 등 및 학습 유형이라고 하는 건 행동주의는 어떻게 언어학습이 된다고요? 행동. 행동을 따라하면서, 그죠? Behaviorism의 behavior에 동그라미 치세요. 행동을 따라하면서, 그죠? 언어를 학습하고, 그죠? 익히려고 하는 그러한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관점, 이론적으로 보면 아동은 행동을 따라하는 것인가 생각은 없어. 그래서 언어와 세상에 대해서 백지 상태로 깨끗하게 태어나. 그래서 환경에 의한 언어적 자극을 주면 그것을 모방하고 따라하죠. 그래서 반응으로 이어지는 거야. response. 그러면 그 반응이 제대로 잘 갖췄어. 그렇죠? 예. This is bank. This is bank. Repeat after me. 예, 따라해라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제대로 잘 따라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good job. Well done. Brilliant. 이런 식의 강화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행동주의 학습이 그죠? Crack response가 반복적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reinforcement라고 하는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강화는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제시가 되냐면 강화는 칭찬이야. 교사들의 칭찬. 잘했네. Beautiful. Wonderful. Excellent. Good job. 뭐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긍정적인 그런 어떤 반응을 통해서 그 행동 반응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극 반응 강화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 이제 학습하고자 하는 언어적 행동이 습관화되고 조건화돼서 언어를 습득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행동주의예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행동주의 학습 관점 안에서는 그죠? 어떻게 언어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 학습 방법 이 무엇이다? imitation, repetition, practice. 그래서 주어진 언어적 행동을 habit, good habit formation, 좋은 습관으로 만들고자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전형적인 행동주의 이론의 학습은 언어적 자극에 따른
죽으십시오. 이게 이제 학습 방법이에요. 행동적 학습 방법. 모방, 이미테이션과 반복, 리피테이션으로. 그죠? 올바른 반응을 이끌어서 그 올바른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reinforcement를 제공함으로써 언어를 하나에 죽으십시오. habit, good habit. 좋은 습관으로 만들고자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행동주의 학습, 관점, behaviorism, behavioristic approach 하면 키워드가 뭐가 되겠어? imitation, repetition, practice. 그죠? 예, habit formation. 또는 correct response를 위한 reinforcement.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행동주의 학습 관점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언어 학습에 대한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퍼스트 랭귀지 어쿠이션에서 왔다라고 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어.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너무 예쁜 거야. 그치? 그래서 아이한테 나 누구게? 엄마야, 엄마 하는데 아이가 맨 처음엔 못 하잖아요, 언어를. 그치? 근데 엄마가 하는 입 모양이나 이런 걸 보고 따라하는 거야. 그랬을 때 엄마가 자, 엄마야, 나 누구라고? 엄마, 엄마. 이게 linguistic stimulus야. 언어적 자극을 주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아이가 엄마의 입모양을 보고 imitate 하고 repeat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부터 잘안 돼요. 그쵸? 그러면 어미라고 하면 엄마가 반응을 안 해줘. 그러면 긍정적인 형태의 reinforcement가 안 갔잖아. 무시해버려. 다시 해봐. 엄마, 엄마. 근데 아이가 정확하게 엄마라고 따라했어. 그럼 correct response가 되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어요? 엄마의 언어적 자극인 linguistic stimulus가 아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엄마라고 하는 발음이 되는 순간 correct response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맞아, 내가 엄마야. 그 엄마가 지속적으로 아이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겠지. 그것이 뭐야? 엄마가 그치? reinforcement를 아이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아이가 어미 어미라고 했다가 엄마를 어느 순간 했으면 엄마가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여주겠죠. 막 박수를 친다든지 그래, 맞아. 이런 아이한테 보여주는 행동이 또 reinforcement로 아, 이 사람 그럼 앞으로 엄마라고 불러야 되나 보다 해서 엄마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교실 수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학생들한테 언어적 행동을 보여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언어가 사용되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비헤이버리즘의 교실 수업 안에서는 어떻게? 다이얼로그를 가지고 학습 자료를 쓰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화체가 다 있잖아. 실제 이제 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다이얼로그에 나와 있는 문장이라든가 어휘를 끊임없이 학생들한테 모델링을 해주고 그것을 리피팅 하도록 하고 이미테이션 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I'm going to the post office. 그죠? 우체국을 갑니다. 우체국을 갈 겁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학생들한테 repeat after me 따라하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포스트 오피스 제대로 못 따라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재차 반복적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통해서 완벽하게 correct response가 올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비헤이버리즘의 학습 방식 안에서 이제 사용되는 여타의 그러한 이론적인 그러한 줄기가 다음과 같이 이제 전개가 되어질 수 있겠더라라고 하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빌더 원에 보시면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학습에 대한 관점은, 그쵸? 예, 그 언어적 자극과 거기에 따른 정확한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이 지속적으로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 스케줄을 토대로 해서, 실제적인 교실 수업에 대한 방식은 imitation, repetition, reinforcement로 하나의 habit formation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행동주의 학습 방식은 알겠어. 이제 어떻게 언어가 이제 학습이 되는 것인가나, 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언어적 자극, linguistic stimulus를 줬을 때 언어에 어떤 부분을 줘야 되지? 언어 자체, 랭귀지에 포커스를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러한 언어관이 두 번째 해당되는 구조주의 언어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structuralism, 그래서 behaviorism에 대한 관점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학습 방법. behaviorism은 학습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그 심리학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구조주의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은 1940년대와 50년대 주를 이루고 있는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인데, 이게 같이 짝으로 진행이 되어서 교실 수업 안에서의 언어학습이 이루어진 것이다. 비해보리즘과 구조주의가 같이 맞물려서 실제 교실 수업에 대한 여타의 학습 자료 및 학습 활동을 결정하게 되었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조주의 관점에 따르면 언어란 개별적인 항목으로 분해가 될수 있으며, 이런 개별 언어들은 과학적으로 기술 대조될 수 있고 각각의 개별적 항목이 통합된 것이 바로 언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말도 복잡해. 그치?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랭귀지. 그죠? 랭귀지는 무엇이냐?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그쵸? 실제 언어의 개별적인 요소의 총합이다라고 하는 거야. 언어의 개별적인 요소의 총합. 이게 무슨 말이야?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요소로 나눠진다는 얘기야. 개별적인 요소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discrete points라고 얘기해요. discrete points. 나중에 이제 이것도 나오는데. 개별적인 요소들, discrete points. language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언어를 이렇게 개별적인 요소로 볼수 있는 것이 뭡니까? form이지, form. forms는 다 나눌 수 있잖아. 그쵸? 예? 폼즈 어떻게 명사, 형용사, 동사, 품사별로 parable speech를 다 나눠서 우리가 문장 한 문장이 있다면 그것을 다 분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저 1인칭, 2인칭, 3인칭 다 분류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 그쵸? 이것도 역시 시제에 따라 다 분류할 수 있어요. 그죠? simple, 뭐, present가 있을 거고요. past tense가 있을 거고요. present perfect 있을 거고요. 다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언어를. 그래서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별적인 언어 요소의 총합이야. 그러면 구조주의 관점에서 언어학습을 시켜나가려면 어떻게?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하나씩 가르치다 보면은 총체적으로 나중에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학습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실에서 구조주의 관점으로서의 언어학습 자료는 어떻게 나가겠어? 개별적인 요소로 나가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 word. 개별적인 워드 중심 하나 또는 이제 실제 이제 문법적인 요소 하나하나. 오늘은 이제 그 심플 프레젠트를 나가겠다. 현재 시제. 그럼 1인칭은 am이야. 비동사는 2인칭은 I야. 그치? 3인칭은 is야. 복수는 또 어떻게 진행이 돼? 뭐 이런 걸 하나하나씩 학습할 수 나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씩을 가르치다가 이제 두 개를 묶어서 한번 가봐, 세 개를 묶어서 한번 가봐, 그러면서 패턴이 되는 거야. 그 패턴을 또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배울 내용을 오늘 이제 언어적인 요소 하나, 특정한 어휘, 특정한 문법적인 요소 하나하나씩을 가르치겠다 해서 그것을 가르칠 이제 요목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라부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행동주의 학습 관점 안에서 진행되는 실라부스는 뭐야? 마지막 줄에 있죠? Structural syllabus 또는 Grammatical syllabus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시가 25쪽에 보시면 Structural syllabi, 그죠? 구조주의 교수 요목들은 첫 번째 Verb tense를 가르치겠어,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첫 시간으로 1차 시수업으로 simple tense를 가르칠 거야. 그 다음에 진행형을 가르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완료형을 가르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나하나씩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각자 주어지는 학습 안에서는 그 부분이 끊임없이 모방하고 반복되면서 correct response, Habit formation까지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동주의 학습과는 그래서 imitation과 repetition practice를 방식을 토대로 해서 언어의 개별적인 요소에 대한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쪽에 보시면 언어 분석 방법이 또 이제 교실에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행동주의 학습 방법에서는 Contextual Analysis Hypothesis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행동주의가 무엇을 나타내고 학습 방법으로 행동주의는 뭘 취하고 있는가 그것만 파악하면 되고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구조주의를 통해서 언어학습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가르치도록 실라부스가 만들어질 것인가 스트럭처 실라부스까지 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행동주의와 구조주의 관점을 가지고 언어학습을 시켜나갔을 때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죠? 어디에 관점을 두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는 언어 분석 방법은 무엇인가 거기에 사용되는 부분이 컨텐츠 어널리스 하이퍼세스인데 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줘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것에 대한 정리가 다 돼 있으면 나중에 이제 행동주의 학습 관점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틀을 만들어 보는 거지. 언어학습 방법으로 언어관은 무엇이고 언어분석 방법 뭐고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실제 교실 수업에서는 어떤 메소드가 사용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교실까지 오도록 해야 되는 거야. 이론적인 토대부터 시작해서 실제 교실에서 진행되는 메소드까지 연결이 되도록 여러분이 챕터 1에 대한 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컨텍스트 어널리시스 하이퍼세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이 들릴 거예요. 일단은 즐기시고 뭐 즐길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다시 다음 이제 2차 시 수업 때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틀을 갖다 다시 짜 드릴 거예요. 흐름이라든가 매핑을 다시 해 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 어널리시스 하이퍼세스. 일명 뭐예요? 이거는 대조 분석 가설이야. 대조 분석 가설이 취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이퍼세스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이퍼세스와 theory의 차이가 뭐예요? theory는 proved, 입증이 됐어. 이론으로 정착화된 거야. 하이퍼세스는 아직 긴가민가야. 그런 건 전부 다 가설을 붙여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비판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이퍼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분석 방법 중에서 대조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뭔가를 대조시킨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대조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 지금은 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랭귀지 어퀴지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대조시키는 것은 뭐를 대조를 시킨다라는 얘기겠어? 랭귀지를 대조를 시키는 거겠지. 대조는 적어도 두 개 이상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어떤 언어와 어떤 언어를 대조하는 거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뭐야? 타겟 랭귀지. 우리나라에선 영어를 배우는 거잖아. 그럼 영어와 뭘 대조를 시켜가지고 그 차이를 학습한다라는 얘기인 거지? 우리 이미 배운 모국어와 대조를 시킨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조 분석 가설은 퍼스트 랭귀지와 세컨 랭귀지 또는 foreign language에 대한 그죠 대조를 시켜서 그 차이를 통해서 second language 또는 foreign language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실 내 시사점을 주고 있는 가설이 바로 대조 분석 가설이다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요 24와 25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이 3장까지 다 커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장, 2장, 3장까지도. 3장이 이제 언어 분석 방법이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다 모아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아. 그 흐름만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대조 분석 가서 왜 이 언어 분석 방법을 비헤이버리즘도 이제 사용되는 언어분석 방법이 있고 이네이티즘도 있고 커그니티브즘도 있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티브즘도 있어요. 언어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근데 이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왜 언어분석 방법으로 컨텍스트 어널리시스 하이퍼세스를 취하고 있는가 왜 꼭 대조분석을 시키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행동주의는 언어학습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해당 타겟 랭귀지를 잘 쓰는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학습을 해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행동이 마치 나의 행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습관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거잖아. 그래서 랭귀지 러닝을 하나의 헤비 포메이션에 대한 프로세스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세컨 랭귀지나 포린 랭귀지는 이미 몇 번째 배우는 언어들이야? 두 번째나 세 번째 배우는 언어들이야. 그러면 이미 습관은 모국어로서 갖춰져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국어로서 이미 습관은 갖춰져 있어. 하나의 언어 습득에 대한 과정이 자리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동적인 behavior, 행동을 본다라고 했어요. 하나의 자리 잡은 습관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장애가 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 근데 지금은 목표는 뭐야? 세컨 랭귀지와 프린 랭귀지를 성공적으로 학습을 하고 싶어. 그런데 걸림돌이 뭐야? 퍼스트 랭귀지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학습하기 전에 미리 살펴보는 거지.
이미 형성이 된, 끝난, 습관이 형, 어, 습관이 이제 끝난 퍼스트 랭귀지의 어떤 요소가 세컨드 랭귀지와 포린 랭귀지를 학습했을 때 방해를 할 것인가? 그럼 그 방해 부분만 뽑아서 어떻게 하면 돼?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주의 학습 방법을 학습을 시켜. 어떻게?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따라하게 하고 무조건 모방하게 해서 완벽하게 correct response가 나올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대조분석 가설이 행동주의의 학습 관점에 적합한 형태의 언어분석 방법으로 어떻게 언어를 보다 지금 배우고자 하는 타겟 랭귀지를 효과적으로 학습시켜 나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좋아, 한번 보자. 그래서 25쪽에 보시면 대조분석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2언어의 습득을 방해하는 요인을, 그치? 모국어에 줄그십시오. 간섭현상, 작년에 출제됐죠? Interference.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냐 했더니 작년에 나왔어. 모국어의 간섭으로 보고, 모국어와 L2, Second Language 또는 Foreign Language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제2언어의 차이점을, 차이점 동그라미를 파악하여 제2언어 학습의 어려움을 덜하고자 했다. 특히 언어의 개별적 요소인 포놀로지컬 또는 그라마티컬 아이템에 있어서 차이점이 주목된다. 3장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긴 할 겁니다. 하지만 대조분석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왜 시작이 되었다? 실제 성공적인 이언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국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걸림돌을 이제 키텀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First language interference라고 하는 용어로 보는 거예요. Interference, 간섭현상. 그치? 자꾸 내가 제대로 가려고 하는 길을 못 가게 막는다는 얘기야. 간섭을 한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모국어의 어떠한 요소들이 목표 언어 학습에 장애가 되고 있는지 학습 전에 미리 파악하면 그것을 고려해서 학습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도한 언어 분석 방법이 대조분석 가설이다라는 얘기예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R 사운드와 L 사운드, 그죠? 한국어에서는 real 사운드 하나만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것이 두 가지로 서로 다르게 발음이 되는 거죠. R과 L. 그치? 그럼 어떻게? 이러한 부분에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confusing 할까요? 안 할까요? confusing 하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에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correct response가 나오지 못하잖아. 그럼 미연에 방지하자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가령?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Korean speakers may well say rice when they mean rice. 자, rice라고 얘기할 때 rice라고 한다는 얘기야. 잘못 먹지. 이를 먹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R 사운드와 L 사운드만을 뽑아! 개별적인 요소로. R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 다섯 개. L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 다섯 개. 그래서 어떻게 학습시키자는 얘기야? 그대로 따라하고 모방하고 반복해서 R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 계속 반복해서 연습시키고 L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 계속 반복해서 연습시키고 또는 R 사운드와 L 사운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가지고 구분하도록 하는 거야. 그게 미니멀 페어야. 최소 대립성이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Rice, 그치? Rice 해가지고 선생님이 첫 번째 발음해주고 두 번째 발음해주고 했을 때 이제 선생님이 rice를 발음하고 있는지 rice를 발음하고 있는지 학생들한테 이제 구별해보도록 한다라던가.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학습활동을 통해서 계속 모방하고 따라하도록 하면서 R 사운드와 L 사운드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행동주의고 대조분석 가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행동주의 학습 관점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학습 형태들이 같이 이제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26쪽에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 학습관이라든가 구조주의 언어관이라든가 대조분석 가설이 농축되어서 나와 있는 티칭 메소드 교실 안에서의 제2언어 그 교수법이 바로 무엇이다? 오디오링구얼 메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짝대기 이렇게 그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죠? Behaviorism, Structuralism, 그죠? 구조주의, 그 다음에 이제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오디오링구얼 메소드 이렇게 해서 1940년대와 50년대에 그러한 교실 수업을 주름 잡았던 트러클 백그라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함축되어 가지고서 그죠? 예, 분모로 주어지는 것이 오리오링구알 메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리오링구알 메소드는 어떻게 진행되도록 하는 티칭 메소드예요? 보고 네이밍 한번 보시면 구두와 청각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도록 하는 교수법이다라는 얘기야. 오리오링구알이니까. 구두와 청각 기능.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두와 청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큰 앵기지를 얘기해요? 리튼 앵기지를 이야기해요? 스포큰 랭귀지. 그래서 학습 자료가 뭐야? 스포큰 랭귀지로 진행이 되어 있는 다이알로그를 가지고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는 교수법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행동주의는 프로그램 학습과 통제된 연습, 수많은 패턴들이 사용된 청화식 교수법의 토대가 되었다. 행동주의가 이론이 돼서 이제 오리오링구알 메소드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교사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죽으십시오. 학습 방법이 뭐예요? 모방과 연습, 강화 스케줄을 마련해서 이게 이제 학습 방법인 거죠. 자신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학습자가 반응하도록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언어 학습을 하여 해당 언어를 습관화 habit. 포메이션 습관화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특징들이 교실에 보여지는 것이 오리오링구알 메소드고 그 근간에 있는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이 비헤보리즘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행동주의 학습에 대한 관점이다. 집에 가셔서 이제 행동주의 하면 떠오르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이 그죠? K차트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W차트에도 또 이제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전에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곧 같이 완성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L차트에서 다시 한번 공부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면 된다? 행동주의 학습 방법에 대한 것들, 그죠? 이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진행되는 게 스트럭처 러진. 그죠? 요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contrastive, 요게 이제 용어예요. 전부 다. analysis, hypothesis. 그쵸? 이것이 실제적으로 교실 수업 안에서는 뭐로 나온다? 오리오링구알 메소드로 나온다. 그래서 각각의 비헤브리즘이 취하고 있는 학습 방법은 imitation, repetition, practice.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habit formation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거.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방하고 반복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 이제 자료라고 하는 것은 discrete point, 개별적인 요소로 단어면 단어, 언어 뭐 past tense면 past tense, 그죠? simple present, simple tense면 simple tens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지도하도록 하는 structural syllabus가 교실 수업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헤브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 학습을 습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모국어에 대한 습관이 제2언어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습관을 만드는데 방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더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터피어런스에 대한 중요성을 토대로 해서 두 언어에 대한 대조분석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대조분석 가설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부분이 농축돼서 진행되는 것이 구두와 청각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도록 하는 구두청각 교수법으로 만들어지고 이 안에 이제 사용되는 자료가 구두청각 교수법이니까 다이얼로그를 토대로 해서 다이얼로그에 나와 있는 개별적인 언어적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모방하고 따라하고 반복하도록 하는 어떤 형태의 학습활동? 패턴 드릴이라고 하는 드릴링이라고도 해요. 그냥. 이해하시겠어요? 패턴 드릴과 같은 학습 활동이 교실 수업에서 보여진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농축되어서 교실의 상황들을 만들어 나갔을 경우에 행동주의 학습관을 가지고 있다더라. 그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모방하고 반복하도록 하는 형태의 대표적인 클래스룸 액티비티인 패턴 드릴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진다더라. 이게 전부 다 기입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L차트 안에 비헤브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나머지 further reading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선천주의의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선천주의. 선천주의, 그죠? 예, innatism 이라고, 선천주의, nativism, 생득주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죠? 뭐 이거 자체가 뭐, 키텀으로 나오진 않을 거니까, 개념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innatism, 선천주의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야?
타고났다는 얘기죠. 타고났다란 얘기야. 선천. 뭔가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뭔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 선천이야. 생득 날 때부터 뭔가를 가지고 태어났다더라. 그러면 이제 우린 여기서 궁금하죠. 뭘 가지고 태어났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천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언학습에 대한 관점은 인간은 누구나 다 이걸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보신,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선천주의에 있어서. 자, 체결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 첫 줄 오른쪽에 보시면 언어습득 장치라고 하는 LAD를 가지고 태어났다더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언학습에 대한 과정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접근법이 바로 이네이티즘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LAD라고 하는 것은 뭔데? 일명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하는 거야. LAD를 가지고 태어났어. 아까 행동주의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의해서 학습을 이제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네이티즘은 그죠? 행동주의와 완전히 반대 극점에 있는 거야. 아니, 뭘 안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이게 LAD라는 거야. 언어 습득 장치. 나도 이거 가지고 태어났었으면 좋겠어. 정말로. 레알로. 그죠? 언어 습득 장치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보편적인 문법 체계라고 보는 거예요. 보편적인 문법 체계. 나중에 이제 영어학에서도 배우겠지만 뭐 그죠? 유니버셜 그라마 뭐 이런 부분으로 배우실 건데 그죠? 모든 언어의 공통적 한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 스와일러 뭐 등등 모든 언어에 들어가 있는 공통적인 문법 체계를 LAD라고 하는 거야. 언어 습득 장치야. 그럼 이걸 가지고 태어났으면 뭐가 좋으냐면 내가 한국에 태어났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으면 한국어가 막 들려. 그럼 내 머릿속에 있는 그거 LAD가 막 작동이 돼서 한국어가 습득이 돼. 자, 한국어 이미 습득했어? 네, 미국에 가. 가만히 있어. 그렇지? 미국어가 이제 영어가 막 들려?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언어 습득 장치가 영어를 막 소화를 해. 코딩 작업을 막 해가지고 영어 체계가 또 완성돼. 뭐가 어렵겠냐고 이러면. 노출만 되면 되는 거야. 이네이티즘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장치가 뭐냐면 익스포죠. 노출만 되면 돼. 노출만 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그것이 알아서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나도 그러고 싶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어를, 그죠? 예, 몇십 년을 해도 영어 앞에만 가면은 주눅이 들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익스포저야. 익스포저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인풋. 노출만 되면 돼. 영어에, 불어에, 독일어에 노출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해당 언어. 마치 이네이티즘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그치? 어른으로 성장을 하죠?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뭔가를 해줘야 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언어학습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신체 성장 발달처럼 언어도 그냥 익스포저 노출만 되면 인풋! 만 주어지면 저절로 그 해당 언어가 디벨롭 된다더라 라고 하는 관점이 이네이티즘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네이티즘을 그대로 받고 이 언어학습에 대한 과정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 언어습득 모델이 뭐냐면 크라셴의 인풋 하이포세스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인풋만 주어지면 인풋이 곧 익스포저잖아. 인풋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성공적인 언어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겠더라. 그러니 일단은 모든 언어 학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인풋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자.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네이티즘에서 출발하고 있는 크라셴의 인풋 하이포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크라셴은 이 장에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볼 건데 그러면 그러한 인풋은 그치? 노출만 돼도 습득이 되는데 그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고자 하면 그 인풋이 어떤 인풋이면 더 좋다? 컴프렌셔블 인풋이면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인풋을 마구잡이로 주지 말고 컴프렌셔블 인풋 현재의 상태보다 한 단계 높은 정도의 I 플러스 1의 형태로 인풋이 노출될 때는 금상첨화다 이런 얘기죠. 아주 저절로 속도를 내서 그죠? 언어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네이티즘. 이네이티즘이 이게 다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책을 한번 보십시다. 29쪽에 보시면
선천주의 보시면 예, 개념 자체는 그죠? 인간은 이 세상에 특별한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렇죠? 그것이 두 번째 줄에 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를 가지고 태어나 단기간에도 언어 습득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노출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네이티즘에 대한 LAD에 대한 관점을 그대로 받고 이원 학습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크라셴이에요. 두 번째. 선천주의 따른 학습 가설로서 언어 학습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크라셴의 임포하에 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크라셴에 따르면 an important condition for language to occur. 그죠? 언어 습득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습득자가 그죠? 히어링과 리딩을 통해서 그죠? 리셉티브죠. 그죠? 리셉티브 스킬이잖아. 그죠? 인풋을 통해서 듣거나 읽거나. 그죠? 이런 인풋을 통해서 그죠? 언어를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풋이 이제 조금 더 속도를 가속화해서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뭡니까? A bit beyond his or her current level of confidence. 현재 수준보다 약간 높은 거. 그걸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I plus 1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바로 이제 성공적인 언어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천주의 LAD와 인풋의 중요성, 그래서 프로덕션보단 컴프레헨션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언어 학습에 대한 시작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진행되도록 하는 티칭 메소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째 Natural Approac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에 가서 저희가 티칭 메소드를 배울 거예요. Natural Approach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가 돼 있어? 자연주의적 접근법이잖아. 자연주의적 접근법. 그치? 이 natural approach의 natural이 어디서 온 걸까? 이 자연주의는 어떻게 언어 습득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언어 습득이 된 거라고 보여주고 있지?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한 과정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모국어를 태어났을 때 아이가 엄마 안녕하셨어요? 10달 동안 저 보고 싶으셨죠? 태어나자마자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 일단 침묵기를 통해서 엄마가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프로덕션을 하지 않아. 일정 기간 컴프렌션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런 컴프렌션에 대한 시간, 사일런 피어리드를 강조하면서 그 사일런 피어리드 침묵 시기 동안에 다량의 컴프레션 인풋을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언어 습득에 있어서의 포인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제2언어 학습이나 외국어 학습에서도 학생들한테 말하려고 하지 않아. 다량의 자료를 일단 들려주고 보여주고 이해하시겠어요? 이러한 학습으로 시작하도록 하는 거예요. 모국어의 습득 과정처럼 제2언어 학습과 외국어의 학습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내추럴 어프로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네이밍이 붙은 거예요. 이 교수법에는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크라셴의 인포하이포세스를 토대로 해서 진행되도록 하는 교실 수업인 내추럴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이 이 선천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교실 수업에 대한 언어학습에 대한 접근법으로 하나 제시가 되었다더라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다시 뒤에 가서 좀 다시 배울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커그니티브즘. 이네이티즘에선 그러면 뭘 알면 돼 여러분은? LAD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러한 이네이티즘의 LAD를 토대로 해서 이언 학습에 대한 과정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가설이 클라셴의 인풋 하이포세스고 인풋 하이포세스가 나타내고 있는 그 인풋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커그니티비즘. 커그니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커그니티비즘 네이밍이 주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인지주의야. 인지주의. 그치? 인지, cognition이야. cognition. 그치? 인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지와 동의어를 하나 얘기를 하면은 thought,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무작정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적당한 행동 방식을 선택을 해서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내 생각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지의 역할인 거야. 그럼 지금까지 이네이티즘과 비헤브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하는 러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행동주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해. 수동적인 학습이야. 이네이티즘은 뭐야? 내가 뭘 노력을 해.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학습이 되는 거야. Automatically 하게 진행이 되는 거야. 하지만 인지는 이제 학습 자체를 학습자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하고
이해하시겠어요? 결정을 하고, 그렇죠? 주어진 언어적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 안에서의 규칙을 찾아보고, 원리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네이티즘과 커그니티즘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 태어날 때부터 LA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노력이 없이도 저절로 신체 발달처럼 언어 발달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언어학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 가지고 뭔가를 태어났어. 태어나긴. 어? 근데 그게 LAD라고 하는 건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야. 보편적인 문법 체계는 아니야. 가지고 태어난 건 뭐냐면 동물과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언어적인 노출이 되었을 때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라든가 룰이라든가 프린시플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픽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의식적으로 컨셔슬리 하게. 그래서 그걸 조합을 해서 랭귀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언어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네이티즘처럼 저절로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이것은 노력해서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노력해서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인지주의. 거기에서 이네이티즘과 커그니티비즘은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하우 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인지주의 학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세기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에서 교실 안에서의 언어학습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는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이네이티즘부터서 그 시작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31쪽에 보시면, 그래서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지주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가. 정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 노출이 됐어요. 그럼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죠. 그것을 인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노출이 됐어. 자, 내가 가게를 들어갔네. 가게를 들어가서 물건을 잔뜩 샀어. 그치? 그리고 심지어는 배가 고파가지고서 계산도 하기 전에 내가 그저 초콜릿바를 하나 뜯어서 먹어버렸네. 주머니를 봤더니 지갑이 없어요. 카드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냅다? 도망친다? 아니면 사정을 이야기한다? 뭐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최상의 결정을 내려서 진행을 시켜나가겠어. 이게 인지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으면 그 상황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어디에서? 내 머리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게?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적절한 그죠? 액션을 취하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싱이 주어지는 것이 인지가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언어학습도 그렇게 인지에 의한 학습들을 강조해 주는 것이 인지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인지주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가, 주어진 정보가 어떻게 기존의 인지구조 안에 포섭이 되는가, 포섭된 정보가 어떻게 재생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과정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아우, 말 되게 어려워. 그치? 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지주의 관점 안에서 언어학습은 어디에서 다 일어난다? 그죠? Cognitive structure. 인지구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 이걸 토대로 해서 언어학습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야. Cognitive structure. 예, 이것은 이제 구성주의까지 이제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Cognitive structure. 자, Behaviorism 언어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이외에 환경에서 주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야, 이거는. 그치? 그 다음에 Innatism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언어학습에 대한 요건을 뭐를 보고 있어? Input으로 보고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풋도 있고 환경도 있고 다 좋아.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인풋을 주던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언어학습은 어떻게? 어떤 인풋이 들어오든 어떤 환경이 주든 간에 그치? 이 커그니티브 각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커그니티브 스트럭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커그니티브 스트럭처에 초점을 맞춰서 언어학습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커거니티브 스트럭처가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인풋이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가 커거니티브 스트럭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다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인풋을.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새롭게 주어지는 인풋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 그럼 내 것으로 하기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커거니티브 스트럭처에 대한 작동 원리를 어떻게 가속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인지주의 학습에 대한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인지주의 측면 안에서 언어학습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도록 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IP라고 얘기하는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주변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내가 어떻게 인지구조 안에서 처리할 것인가. 처리 정도에 따라서 내가 랭귀지 디벨로먼트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랭귀지에 대한 부분들이 취약해질 수가 있다는 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인지주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인지주의에 대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지구조에 의해서 주어진 언어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 원서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밑에 박스 아래에 있는 내용 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줄. 자, Cognitive Theory라고 하는 것은 땡땡이 다음에 How information is received.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일 것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정보는 뭐에 대한 정보를 얘기할까요? 그쵸? Linguistic informa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language learning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지주의 이론 중에서. 그쵸? 네, 그래서 언어적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How information is processed. 그쵸? 그 정보가 어떻게 인지구조 안에서 처리될 것인가. 그리고 organized into existing schema. existing schema가 인지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선험지식으로 주어진 정보가 어떻게, 그쵸? 예, 구성될 것인가, 조직화될 것인가, 그 안으로 어떻게 녹아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러한 정보들이 다시 인지구조 안에서 recall, 재생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상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정. 그 과정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Cognitive Structure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돼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할 것인가. 그치? Cognitive Structure를 중심으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건 뭐예요? 인풋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인풋과.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겠어요? 인지구조가 나랑 친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싶어. New input에, 인풋에 관련된 기존의 지식이 있다면 그걸 먼저 받아들인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이게 포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포섭이. 포섭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야. 근데 합쳐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관련된 정보들끼리 합쳐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새로운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보와 관련된 기존의 그러한 정보가 인지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새로운 정보가 훨씬 더 그죠 쉽게 인지구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포섭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키 컨셉으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너무 추상적인 용어에서 뭐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이 뭐 용어적으로 막 정리할 필요는 없겠으나 예, 그렇게 표현을 한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가령 어떤 얘기야? 인지주의, language learning이야. language learning 중에서 language rule,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verb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해. 동사 형태. 동사는 뭐예요? 항상 시제가 달려있죠. tense가 달려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동사 형태는 regular verb가 있고 irregular verb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레귤러 버브가 있고 일레귤러 버브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새로운 내용으로서 그죠? 예, 일레귤러 버브가 이제 새로 인풋으로 주어져 있다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는 이제 명사의 단복수가 있고 뭐 이래. 그런데 이미 인지구조 안에 버브 시스템, 레귤러 버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레귤러 버브를 먼저 픽업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버브 시스템 안에
다시 organized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 verb에 대한 그 type들은 regular verb가 있고 irregular verb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한 language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원리들에 대한 부분들을 픽업해서 그것을 인지구조 안에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서 그죠? 언어 발달을 진행을 시켜 나간다더라 라고 하면서 인지구조에 대한 부분들 포커스가 맞춰서 언어학습에 대한 과정을 이제 그 전개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인지주의 학습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링기지 시스템에선 관련된 언어적 그러한 요소끼리의 연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인지구조와 인지주의에 대한 관점은 구성주의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주의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외부에서 주어지도록 하는 것들, 사실 인지구조 안에서 뭔가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주의와 구성주의와는 척을 지고 있는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이라고 한다면 인지주의와 구성주의는요, 같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히려 인지주의를 흡수해서 조금 더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을 디벨롭 시켜 나가는 것이 구성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지주의 관점 안에서의 언어학습은 아직까지도 랭귀지에 보다 포커스가 맞춰서 랭귀지 시스템을 어떻게 디벨롭 시켜 나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에 대한 관점들을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구성주의 관점 안에서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랭귀지 시스템, 랭귀지 폼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들어가 있는 미닝, 펑션 뭐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사소통 부분 안에서는 그 의미와 펑션에 대한 학습 을 시켜 나가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이따가 나갈게요. 일단 들으세요. 그랬을 때 구성주의 관점 안에서의 언어학습에 대한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미닝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컨텐츠가 되게 많아. 다양한 토픽이 많아. 그런데 그 토픽 중에서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토픽을 학습하는 학습자가 이미 인지구조 안에 그 토픽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새로운 토픽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늘은 새로운 토픽으로 그치? 환경오염에 대한 토픽들을 가지고 리딩을 진행을 할 거야.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학습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지구조가 이제 가동을 시켜 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출발선이 환경오염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고 환경오염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그 학생들만 두고 봤을 경우에 주어진 토픽에 대한 효과적인 전개는 누가 더 빠르겠어요? 환경오염에 대한 선험 지식이 있고 그저 인지구조 안에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들을 미리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보다 학습에 대한 성장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인지구조 안에서의 정보를 어떤 정보를 처리할 것인가, 그 정보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언어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중심이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인지주의 관점 안에서 진행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일단 구성주의는 이따가 다시 나갈게요. 어쨌든 간에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cognitive structure 안에서의 언어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달락으로 올게요. learning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인지주의 관점 안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런 인지주의 관점에서 인지구조를 토대로 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이해하고 상기시켜 나가도록 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지주의 학습 관점 안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여러분? 네, learning은 is not about the mechanics of what a learner does. 그죠? 학습자들이 진행하는 행동, 그런 기계적인 그러한 행동에 의해서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그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학습에 대한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계적인 학습이 아니라 그죠? What learners do, 그죠? 예, 그 실제 이제 기계적인 형태의 학습이 아니라 메카니컬한 형태의 학습이 아니라 어떻게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과정들이 바로 학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earning is
a process. 학습은 이런 과정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Depending on what the learner already knows. Existing information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죠? 예. 에, 그,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the method of acquiring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방식에 따라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런 인지 구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meaningful learning으로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건데, 예, 그거에 따른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새로운 학습에 대한 습득에 따라서 이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learning은 그렇게 일어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eaningful learning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32쪽에 넘어갑니다. 이런 인지주의 학습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 분석 방법은 행동주의가 대조 분석 가설이라고 한다면, 예,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에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오류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취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오류를 목표의 체계에 도달하는 하나의 과정, 이라고 인식하고 학습자의 오류를 관찰, 분석, 시정하도록 하는 분석 방법을 오류 분석이라고 한다. 이거 조금 이게 왜 나왔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 다음 이제 다음 주 수업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행동주의부터 시작해서 구성주의까지 다시 한번 제가 전체적인 매핑을 그려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이제 쉬워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단편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의 이해에 맞게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에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이 인지주의에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에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오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저희가 살펴볼 때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조금 쉴게요. 자, 행동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천주의가 있고 인지주의가 있고 구성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랭귀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랭귀지가 가지고 있는 레벨, 수위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표면적인 형태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비헤이버리즘. 이네이티즘? 이네이티즘은 사실 중간에 있어요. 사실 이네이티즘은 사실 학습 모형까지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냥 접근법 정도로 보는 거니까 이네이티즘은 일단 뺄게요. 행동주의, 그 다음 비헤이버리즘, 커그니티비즘은 표면적인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랭귀지 러닝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반면에 구성주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표면적인 이면에 있는 deeper structure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그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른 특정한 목적들이 그치 그 언어가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표면적인 랭귀지 폼뿐만 아니라 펑션, 미닝까지도 확대해서 오히려 미닝과 펑션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언어학습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구성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언어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봤을 때 인지주의까지는 언어를 그냥 learning, 학습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인지주의 측면에서 랭귀지 러닝은 코그니티브 스트럭처를 가지고 언어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주어지는 인풋은 랭귀지 폼이란 얘기야. 근데 그러한 랭귀지 폼을 인지구조 안에서 그렇죠? 폼을 하나하나씩 받아들여서 개별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화를 시켜나간다는 얘기지. verb가 나왔어? 그럼 verb 타입에 대한 부분, 그 verb에 따른 tense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systematically하게 develop 시켜 나가도록 하면서 인지 구조를 구축해 나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언어에 대한 노출이 인풋이 있는 거야. 그 인풋에 따라서 그 실제 이 언어에 대한 랭귀지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됐지만 여전히 인지 구조 안에는 완벽한 언어 체계가 생겨진 거예요. 아직은 안 생긴 거예요. 아직은 안 생긴 거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중간이니까. 랭귀지 러닝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완벽한 언어 체계는 이 언어 체계잖아. 세컨 랭귀지 시스템이란 말이야. 지금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지 구조 안에 이제 학습되는 그러한 과정만큼 이제 러너 랭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언어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 구조를 토대로 해서 리콜링 언어를 상기시켜서 사용하다 보면은 당연히 불완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뭐가 많이 출현할 수밖에 없어? 뭐가 많이 출현할 수밖에 없어? errors, 오류가 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완전한 언어, 픽스되어 있지 않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니까 오류가 출현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인지주의 측면 안에서는 이 인지구조 안에서 언어 발달을 갖다가 최상의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겠지. 그래서 어떻게 아직은 불완전한 언어 체계지만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 뭐야? 완벽한 언어 체계로 나가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불완전한 그러한 언어 체계를 인지구조 안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러한 불완전한 언어 체계에서 만들어진 오류를 하나하나씩 줄여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언어학습을 시켜나가고 싶은 거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지구조 안에서는 완벽한 언어체계를 인지구조 안에 담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불완전한 언어체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오류를 분석하고 관찰하는 거야. 이 오류가 왜 생겨난 거지? 원인을 알게 되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오류가 많이 빚어지지? 그럼 상황적인 부분들을 또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오류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죠? 그 오류를 완벽한 크랙폼의 형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과정들을 바로 이언학습에서 중점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선택한 언어 분석 방법이 에러 어널리시스를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왜 인지주의에서는 에러 어널리시스를 선택하는가? 비헤브리즘에서는 왜 대조분석 가설을 선택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언학습에 대한 그 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러 어널리시스를 이제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헤브리즘과 커그니티브즘이 간혹가다 비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비교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헤브리즘은 에러가 나오면 돼? 안 돼? 에러가 나오면 돼? 안 돼? 그럼 그 헤빗이 아니잖아. 배드 헤빗인 거지. 근데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야? 링기스틱 스티뮬러스, 언어적 자극이 주어지면 그것을 이미테이션과 리피테이션해서 완벽하게 코렉트 리스폰스로 가야 되는 거지. 인코렉트 리스폰스 가면 리인포스먼트가 안 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언어 행위들만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전면 부인합니다. 오류가 나오면은 그것이 완벽한 크랙 리스폰스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인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인지주의 측면 안에서는 오류를 어떻게 받아들여? 실제 자연스러운 학습 상황이라고 보는 거잖아. 아직은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완전 체계지. 언어를 세컨 랭귀지나 프리 랭귀지를 공부하는 그 시점부터서 바로 완벽한 언어 체계. 나도 그러고 싶지. 예, 완벽한 언어 체계를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학습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러닝 프로세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받아들입니다. 단지 어떻게 이 오류를 그죠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뭐냐면은 그죠 학생들이 오류를 보면 그 오류를 분석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너 틀렸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치? 그죠? 또는 이제 팁을 주는 거야. 너 이거 past tense 아니야? past tense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수정해 나가면서 그렇죠? 예, 그 정확한 언어 형태라든가 규칙들을 인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실 수업 모형이 인지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정확한 언어 형태,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수업. 그래서 인지주의에서 진행되는 교실 수업 모형은 뭐가 나오냐면 수업 모형이 FFI, Form Focused Instruction이 이 인지주의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인지주의에 따른 학습과설, 아까는 이제 인지구조와 같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는 학습이론이 유의미 학습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유의미 학습에 대한 형태의 이언어습 등 모형으로 아까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장에서 다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인지주의에 따른 교실 수업 모형이 Form Focused Instruction이라고 하는 걸로 그 틀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요거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인지주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구성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